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높으신 여러분, 혹시 고래실론을 아시나요? 예. 논 구석구석이 푹푹 빠지는 물 걱정 없는 상닭 중 상닭이었죠. 저는 686 베이비붐 세대로 머리는 유교적 가치관에 절어 있고 말끝마다 낫대는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꼰대이면서 위 세대를 공경하면서 밑에 세대에게 공경하라는 말을 꺼낼 수 없는 낀 세대입니다. 저는 2년 3개월 군 복무하면서 유격 훈련을 몇번 받았습니다. 유격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머리털을 제하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때 유격장 코스 간 이동 구호가 아들 낳지 말게 자네 말이 원래였는데 훗날 결혼해 아들을 낳으면 군대 가서 저처럼 힘든 유격 훈련을 받을까봐 아들 낳지 않기를 정말로 열심히 외쳤습니다.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가 50이 훨씬 넘은 나이에 알았습니다. 직장에서 안전요원 교육을 받으면서 삼각권 사용법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때 졸고 말았습니다. 저를 눈여겨본 강사가 삼각권 처치법을 해보라고 앞으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스킬로 삼각권 처치를 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군대에서 몸에 익힌 것이 저절로 튀어나온 겁니다. 우리 세대는 국가 이급 시 언제든 나라를 위해 뛰어들도록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도록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그런 제가 높은 분들께 제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톤모를 심는 사람은 저이고, 5년 동안 이렇게 줄곧 톤모를 심고 있습니다. 이 논은 고래실론으로 예전부터 이천에서도 쌀만 좋기로 소문난 최고의 상답이었습니다. 이천에서 가장 좋은 쌀이 난다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쌀이 나는 땅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농 첫해 농사를 짓기 위해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을 임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 주인들이 주저하면서 순번이 맨 마지막으로 밀렸습니다. 거기 빠지는 논이라 기계가 들어가기가 영.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농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걸. 이제는 기계화된 농사는 논마다 수리시설이나 거의 관정이 있어 농기계가 들어가 빠지는 고래실론은 구시대의 유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논은 과거 각광받던 논에서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했습니다. 결정해야 했습니다. 유공간 공사를 해서 고래실을 없앨 것인가? 아니면 고래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우습게 보고 뛰어든 첫해 농사, 근 6마지기 농사에서 꼴랑 쌀 15가마 반, 완전 망했죠. 어려서 어깨 너머로 본 농사 지식은 실전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비료는 논을 갈 때도, 그리고 가지걸음, 이삿걸음, 이름도 다양하게 해서 주어야 했습니다. 물대기, 물떼기, 물걸러대기, 출수기, 등수기. 이건 고려가요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비료도 못 주고 풀은 왜 그리 지겹게 잘 자라는지 에게는 뭔가 변명을 할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쌀 품질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몰라서 거의 방치 수준 농사였는데 최고 품질의 쌀이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 모든 생명체는 더 살기 위해 스스로 몸부림친다는 것을. 농사도 인간이 수확에 대한
욕심만 버린다면 오히려 질 좋은 농산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이에요. 다른 길을 걷다 나이 먹고 뛰어든 농사. 수십 년 농사에 매달린 그들과 경쟁해야 결과는 뻔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 좋은 쌀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회기 농법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너도 나도 같이 살자는 농법입니다. 제초제 대신 낫질과 예촉으로 풀을 자르고 논의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화학비료 대신 퇴비를 뿌렸습니다. 새해가 지나자 논에서 어릴 적 보았던 미꾸라지가 간간이 흙탕물을 일으키며 나타났고 배를 깔고 유영하는 개구리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내 논은 맨다리로 들어가 이를 해도 부담없는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논에 풀을 뽑아내자면 몸은 힘들지만 풀도 생물들도 더불어 살수 있게 된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행복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쌀을 생산한다는 자부심 외에 새로운 목표도 생겼습니다. 세계 최고의 쌀이라고 하는 일본 쌀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초제도 화학비료도 방제도 하지 않는 저의 올가을 농사는 어쩌면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친환경 농법의 현주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계속 이 방법을 고집하겠습니다. 후발주자인 제가 경쟁력을 갖는 방법은 이것뿐이라 믿기 때문입니다.